여행윤이에요. 다시 돌아온 여행은 여행윤 컨텐츠. 오늘 갈 곳은 광주 찍고 양평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따사로운 자외선에 놀랄 제 피부를 위해 빈웨이브의 퍼펙트 워터풀 선세럼으로 컨디션 조절해주고 가실게요.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결과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광채 연출까지 도와주는 센스있는 이템이에요. 촉촉한 수분감이 가득한 워터리한 제형으로 발랐을 때도 끈적임 없이 부드러워요. 시간이 지나도 백탁 걱정 없고 오래 유지되는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도와주는 선세럼이라니까 오늘 브이로그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제 피부를 확인해보세요. 속건조 걱정 없는 속보습 개선 임상 완료는 물론 눈시림과 같은 안자극 테스트 임상 완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촉촉함이 느껴지는 우아한 광채 개선 테스트까지 임상 완료된 제품이에요. 자극지수가 무려 0.00, 무자극으로 판정났고 민감성 피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되어 믿고 쓸 수 있어요. 독일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최고 등급으로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 완료까지 받고 프랑스 활력 특허 성분 3% 함유는 물론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 스킨케어 성분 68%까지 함유되었다니 이 정도 스펙이면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백과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빛내 워터풀 선세럼으로 오늘 제대로 제 피부 컨디션 업 시켜주고 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양평미술관과 광주 이색요리를 먹으러 가볼 건데요.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얼른 준비해볼게요. 저희는 양평에 갑니다. 양평에 있는 미술관과 맛집 투어를 할 예정인데요. 가보실까요? 아주 그냥 펑펑 뚫렸구만. 날 너무 좋다. 대박. 광주 해천 가는 길입니다. 엄청 작네. 토마토 밥국수랑 밥 많이 올렸어요. 맛있어? 완전 별미야. 진짜 토마토 갈아서 만든 것 같아. 토마토 소스. 너무 와, 좋다. 푸르르 하다. 그치? 너무 좋아.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발 맞춰갔다 보면 슈르르. 와, 멋지다. 건축 자체가 전시네. 장 푸르베시 유명하신가 봐요. 공간 하나에 전부 전시를 하셨네. 의자 하나만 있어. 부엌인가 봐. 아, 여긴 AV룸이구나.
여기 약간 뭔가 세련됐어. 과자 같이 생겼어. 약간 키즈 풀빌라 가면 있는 의자 같은 느낌인데. 하프 형상화했나 보다. 우와, 삼각형이야. 사람 얼굴이야. 이 용도가 뭐지? 관리비가 5만 원 하겠네. 너네 아테리우스 먹어.